안녕하세요. 할매요. 일단 저희가 어쩌다가 합방을 하게 됐죠? 제가 저기 대쉬를 했어요. 제법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제가 가만둘 수가 없어요. 제가 역캠 추적자로서. 역캠은 아닌데. 추적자로서. 추적자로서 내가 네,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적자로서. 근데 사실은 예전에도 조금 보긴 했어요. 근데 보긴 봤는데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있다가 너무 말씀 재밌게 하시고 해가지고 또 한데 또 음악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노래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 저런 노래를 좋아한다 저 사람을 내 곡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하다가 노래를 좋아한다? 그럼 내가 노래를 불러야겠다 싶어가지고 맞아 냅다 음성 돈을 보내버렸어요. 맞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막 저는 성시경이 희재 너무 좋아한다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도가 빡 날라오는데 잠깐만 진짜 새벽에 막 뭐지? 저 스트리머인데? 유알맨님? 이랬는데 갑자기 하면서 애템이라고 흔들리는 머릿결 하면서 이게 뭐지? 심지어 새벽이었어요. 좀 그렇게 예쁜 척 했나요? 감성?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때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누군가 꼬시겠다는 마음에 그게 저였나요? 그럼요. 성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복귀를 참 재밌네요. 오늘 방송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아이고 마누라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역시 짬바 다르네요. 몰라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네 약간 맞아요. 몰라요 따라한 거였어. 맞습니다. 제가 구빈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난동을 피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동이라뇨? 네. 똥을 싸질러도 됩니다.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 진짜요. 저는 맨날 싸기 때문에. 캠 잠깐만 꺼주세요. 잠시만요. 시원하게 지리셨어요. 네 지금 여기가 여러분 이제 여긴 제 겁니다. 혹시 영도하게 왔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구라임. 가상입니까? 구라. AI 같은 거예요? 구라임. 이건 악마의 편집이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 싼 게 아니라 아니 표정이 왜 그러시죠? 매력 있어. 매력이 매력 있다고요? 네. 잠깐만 무편집이 날려. 무편집 아니에요. 이건 다 구라뽕인데 일단 근데 저 사실 얘기하면 님 소름도 돋을 수도 있는데 네 저 방송 봤어요. 막걸리 드시고 보고 계셨어요? 네. 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봐주셨군요. 저 드시는 거죠. 하필 제일 보면 안 되는 날 거를 보셨네. 아니 근데 그 반전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쿠비님이 굉장히 평소에 이렇게 뭔가 시청자분들을 압도하고 투수분들을 이렇게 뚜까뚜까 패고 뭔가 강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전 매력으로 술 조금 먹으면 꺅 이렇게 되는 그런 반전 매력이 안 되는 수습이. 그냥 저날은 진짜 방송에서 똥을 싸질렀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날 보셨네요? 진짜 제대로 지린 날 보셨군요. 네. 그때 방구 싸신 거 잘 봤습니다. 방구를 싸다니요? 방구를 싸셨어요? 아니 방구를 싼 게 아니고 그게 그만큼 어차피 낄 거 멋있게 한 게 낫죠. 아니요 안 꼈어요. 괜찮아요. 아니 안 꼈어요. 전 그래도 꾸비님 좋아해요. 아니, 방송에서 틀음은 깠지만 방구는 아직 안 텄어요. 방구 낀 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꼈으면 제가 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꼈어요. 괜찮아요. 멋있습니다. 역시 방송이네. 방구를 쌌다. 아니 제 방구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음성도 내라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 방구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합니다. 매력으로 커버 가능. 네? 꼈어요? 네! 낀 걸로 합시다! 네! 제가 꼈어요! 아주 쌌어요! 네! 꼈다 하지 못해! 아주 쌌어요! 네! 맞습니다! 됐어요? 이제 속이 우려나세요? 예! 저 자다가 술 처먹고 울어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저 자다가 꼈어요! 네! 지렸어요! 축축해가지고 바로 화장실 가서 닦고 왔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역시! 아 진짜! 역시 꾸미님 멋있어! 아~ 진짜 조금 많이 배워갑니다. 아. 나는 알매 춤잘 추는 알매.